자, 부산의 명소와 명물들을 디벼드리는 디비고, 저희가 태정대 도보편으로 영도 등대에서 인사를 마지막으로 드렸었는데요. 도보편에서 못 탔던 다누비 열차가 다시 개시했다고 해서 이번에 갈 때는 유람선까지 다누비 열차를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표소가 무인기계로 있어요. 3,000원이네요. 오늘 중으로 다시 운행을 해서 갈 때는 열차를 타고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열차 간격은 원래는 20분이네요. 원래는 20분인데 지금 그 운행을 안 했다가 갑자기 시작한 거라서 아마 많이 밀려가지고 10분 간격으로 이렇게 조절을 했나 봐요. 네, 말씀드리는 순간 손자가 뭐 있을 수가 없다고 하세요? 두 명입니다. 해소해도 되겠습니까? 강장 가실 거죠? 다른 게 없어? 예. 아, 이게 하나를 원래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? 예. 10분에서 15분. 그래도 오늘 못할 줄 알았는데 타게 됐어요. 다행입니다. 이거 저거 꼬리칸이다 보니까 이동. 저희는 유람선 중에 하나를 탈 건데, 저희 같은 경우는 다누비 열차 내리자마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유람선을 타기로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계단을 제법 내려가시면 가시면 어서 오세요. 몇 네. 분이세요? 두 명, 어른 두 명이요. 개인 두 분이요? 예, 이쪽 예. 오세요. 개인 두 분? 이거 수급관 같이 할 수 있어요? 그러면 이건 현금이요? 네, 전화번호. 생명, 생년월일 전화번호 적어주시면 됩니다. 쓰십니다. 4월 28일. 신분증 갖고 오셨죠? 예. 예. 여기 배 타는 순서가 되니까 제일 앞자리로 가세요. 예. 4시간 더 있을 거예요. 남자가 몇 명, 여자가 몇 명, 아이들이 몇 명이 탔다는 걸 즉시 출항가동사 해경에 보고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멀면 안 하겠죠? 자, 부산에 이런 점이 다른 점이 이 갈매기 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, 와, 벌써 얼마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엄청 따라붙었습니다. 자, 일단 안전을 위해서 던지라고 하던데, 와! 아, 이 돼지 갈매기들 못 먹노? 가자! 와, 성공! 와, 성공! 다시. 이모라! 와! 야, 진짜 이 태정대 유람선 진짜 특별합니다. 옆으로 이렇게 멋있는 광경을 보면서 또 이게 동물들하고. 가자! 와! 오! 방금 이 카메라 찍혔는지 모르겠는데, 바다에 떨어진 것도 얘들 찾아서 먹습니다. 저희가 너무 갈매기에만 집중했는데, 이 태정대 유람선은 우리가 도보로는 또는 이 다누비 열차를 타고는 볼 수 없는, 사실 태종대는 이 해안 절벽이 절경인 곳이거든요. 그거를 이 바다 외곽을 돌면서 볼 수 있다는 게 이 태종대 유람선의 가장 이 멋있는 장점 중 하나입니다. 근데 얘들이 우와! 아이고, 쪽팔리네. 소리 지르니까. 어, 피디님 괜찮으십니까? 엄마야. 그 전망대거든요. 야, 이 위에서는 안 보였는데 밑에서 보니까 또 저런 또 아름다움이 있었네요. 야, 이 정도면은 확실히 딱 도보편하고 비교해보면은 요거 아까 전망대에서 봤을 때랑 이 유람선 타고 가까이서 보는 거 또 다르죠? 아, 부산관광공사 유튜브입니다. 네? 부산관광공사 유튜브입니다. 부산관광공사. 예. 어디서 놀러 오셨어요? 아, 저 포천이요. 포천이요? 부산의 매력 뭐 있을까요? 부산의 매력. 부산은 항구. 부산 항구. 서울도 그렇지만은 서울도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 한옥 좋아한다 말 하지만은 부산도 많잖아요. 참 좋은 것 같아요. 왔으면 먹었는데 왔을 때 막 하는 바람에 와, 왔다. 오, 안녕.
온다 온다 싸. 갈매기도 갈매기지만 경관이 진짜 아름답습니다. 아 진짜 이게 아까 저희가 저쪽에도 있었고 저쪽에도 가봤었는데 이 도보로 갈 때는 보일 수 없었던 지역이잖아요. 이거를 이렇게 아름다운 건데 놓치고 갈 뻔했네요. 태정도 올라오시면 유람선 한번 타보시고 멋진 경관과 갈매기들하고 색다른 체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다른 유람선에서 안 되고 태정대 유람선에서 가능합니다. 부산 유람선에서만 가능합니다. 그럼 인사드릴게요. 부산 TV고!